자, 이번에는 캔틀리버 빔 구조물을 이용해서 버클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링이라고 하면 다들 알다시피 우리말로 좌구리라고 하고요. 어떤 가느다란 구조물이 그 길이 방향으로 컴프레시브 로드를 받으면 급격하게 어느 로드 이상쯤 되면 급격하게 밴딩 모드가 발현되면서 구조물이 컬랩스 될때 우리는 이런 거를 버클링, 좌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버클링이나 좌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텐데요. 선형 접근 방법과 넌리니어, 비선형 접근 방법이 있을 텐데, 실제 복잡한 구조물일 경우는 비선형을 가겠죠. 그 다음에 단순한 설계 관점에서는 리니어가 될 테고, 이번 장에서는 그 리니어 관점에서 리니어 버클링 어나리시스를 브릭엘러먼트를 써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구조물은 하이트와 위드스는 전과 동일하게 1m, 1m이고 길이는 10m, 즉한 슬렌더니스가 한100 정도가 돼서 빔 엘러먼트로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브릭 엘러먼트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버클링 어나리시스 같은 경우는 어넨티크 솔루션에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오일러 버클링 이퀘이션이라 해서 크리티컬 로드랑 그다음에 버클링 모드를 이렇게 어넨티크 솔루션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영수 마듈러스 70기가파스칼, 포화성 러시 0.3, 즉 알루미늄 계열을 이런 디멘션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첫 번째 크리티컬 로드는 0.14 기가 뉴턴 정도 되는 포스일 때 얘가 컬랩스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바쿠스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할까요? 바이브레이션 문제랑 동일하게 요 모델링 스텝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제너럴 스테디 어나리시스, 즉 일반적인 응력 해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동 해석과 동일하게 모델링 스텝에서 프로시저 타입을 리니어 퍼터베이션을 하고, 진동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프리퀀시를 선택했죠. 버클링에서는 이 버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Natural Frequency에서도 Vibration 모드를 선택하듯이 몇 개의 버클링 모드랑 버클링 로드, 즉 크리티컬 로드라고 하죠. 크리티컬 로드를 뽑아낼 거냐. 본 문제에서는 5개라고 선택을 했으면 요게 결과물에서 모드는 1, 2, 3, 4, 5까지 나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밸류가 나옵니다. 이 아이겐 밸류는 해당되는 크리티컬 로드, 뉴턴 단위의 크리티컬 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선형 좌골 해석은, 즉 리니어 버클링 어나리시스는 진동 해석의 내추럴 프리퀀시나 모드처럼 좌골 상황에서 보수적인 퍼스트 크리티컬 로드를 알수 있고 모드를 파악함으로써 구조물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건물에 기둥을 설계했다고 했는데 그 기둥의 3분의 1 지점에 어떤 좌골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부위를 좀더 보강을 하면 좌골에 해당되는 컬랩스 로드를 좀더 증가시킬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실제로는 근데 복잡한 구조물, 예를 들어서 재료의 논리뉴의 에러티가 있다. 즉 우리가 플라스티시티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구조물의 기둥을 봤더니 로딩 조건이 정중앙이 아니더라. 즉 이센트리시티가 있더라. 그러면 이런 거는 또 로딩의 넌리니어 에러티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로딩은 완전 정중앙에서 로딩을 했지만 기둥을 따라서 봤더니 약간의 커버처가 있었다. 즉 처음부터 지오메트릭 넌리니어 에러티가 있었다. 즉 이러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복합적인 모든 문제에서 나오는 실제의 넌리니어 에러티를 고려했을 때 버클링 노드는 우리가 방금 풀었던 이런 리니어 버클링 노드랑은 좀더 다른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센트리시티라든가 구조물의 편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리니어 버클링 어나리시스보다 더 낮은 값을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티시티 등을 고려한 값은 우리가 리니어 버클링보다는 좀더큰 값을 줄 겁니다. 이런 그 버클링 관련된 거는 나중에 차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요. 이번에는 그냥 브릭 엘러먼트를 이용해서 아주 단순한 버클링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주 간단한 초간단한 아바쿠스 모델링, 그다음 결과 리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바쿠스 모델링 한번 볼까요?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